예전에는 감기에 걸렸거나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로 썼던 마스크. 하지만 요즘은 남녀노소 모두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집이 많아지고 특수기능 화장품도 인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을 말하는데요. 주로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등과 탄소화합물, 그리고 많은 양의 중금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 일시적으로는 기침과 호흡곤란, 두통이 생길 수 있고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몸속에 쌓이면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천식의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의 직업, 미세먼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미세먼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어디서 왜 생겨났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또 발생한 미세먼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얼마나 심한지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분석 시스템을 만들죠. 또한 미세먼지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환경, 물리학, 화학 및 수학 같은 기초과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능력 부분에서는 특히 미세먼지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기 위한 능력과 논리적 추론과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인지 능력도 필요하죠. 성향적으로는 미세먼지라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탐구지향적인 사람과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사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실용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격이겠죠? 중국과 아시아는 물론 인도, 유럽 등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현재 매년 약 12조에 달하는 대기오염 피해 비용이 2060년에는 22조 억에 달할 정도로 커질 거예요. 그만큼 미세먼지 전문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은 필수 요소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미세먼지 전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학기술 미래 직업입니다.